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인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리는 3%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국내 시장 1위 탈환 선봉장으로 풀체인지 모델 E클래스를 출시했습니다. 주행 성능은 어떤지 시승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도 1조 원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올해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9조 6,7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어난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커머스와 콘텐츠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커머스 매출은 2조 5,466억 원, 1년 새 41.4% 증가했고, 콘텐츠 매출은 1조 7,330억 원으로 37.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핀테크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은 각각 14.2%, 11% 증가한 1조 3,548억 원, 4,472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서치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3조 5,891억 원으로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검색과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더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경험 향상이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기반의 새로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Q를 PC 통합 검색에 적용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멀티모달 기술을 추가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새로운 검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고도화된 기반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 창작자, 비즈니스들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고 취지직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올해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위해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용 회장 취임 이후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따른 공식적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 움직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계획을 내놓으며 외형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우리종합금융을 종합증권사로 전환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포스증권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은 그간 소매금융의 강점을 지닌 대형 증권사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매물은 없고 몇몇 증권사는 인수 가격은 물론 금융당국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 등과도 맞지 않아 고심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 매물 자체가 워낙 적어 차선책으로 소형 증권사 인수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금융의 행보는 업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금융지주 순이익은 5대 금융지주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가 없어 은행 순익 의존도가 높은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과거 1위 영광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금융 포트폴리오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취임 이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주장해온 임종용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증권업 진출에 대비해 그룹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격적인 M&A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인수합병 준비는 지난해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예금뿐 아니라 일부 증권업도 병행이 가능한 우리종합금융에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증권사 인수합병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이처럼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한 상황인데도 소형 증권사 인수에 나선 움직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당초 리테일 영업망을 갖춘 증권사를 우선순위로 뒀는데 소형 증권사와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 맞춰 온라인 증권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업계는 우리금융의 이번 증권업 진출 형태에 따라 다음 인수합병 움직임도 가늠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우리금융은 다양한 매물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우리금융의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비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계획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벌써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넷 은행들은 업계 최저금리를 앞세우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 시중 은행들도 이벤트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흥행 조짐을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 은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3% 초중반 금리를 내세우면서 고객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K뱅크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 만에 하루 신청량이 마감됐습니다. 온라인 유입 고객은 평소 대비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접속량이 몰려 흥행을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 K뱅크의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한도 2억 2천만 원의 최저금리 3.31%, 카카오뱅크는 한도 5억 원의 최저금리 3.33%입니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갈아타기 최저금리는 3.46%에서 3.9%로 평균 3.7% 수준에서 형성됐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최소 0.1%포인트 이상 더 낮은 셈입니다. 특히 신규 코픽스 금리가 3.84%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은행들은 마이너스 가상금리를 적용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역마진을 불사하고 고객 잡기 총력전에 나선 건데 이번 전세대환 수요를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객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몰리면서 시중은행들도 속속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최대 0.5%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천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주시하면서 향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이 최저금리를 내놓은 수준이라 당장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량 내 디지털 경험을 강화한 11세대 E클래스를 8년 만에 출시했죠. 더 똑똑해진 인포테인먼트와 전동화 시스템을 탑재해 주행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주행감은 어떤지 윤혜림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국내 시장에 풀체인지 되돌아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더뉴 E클래스. 서울 중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약 63km를 주행했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정숙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벤츠는 차량 형태부터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해 외부 풍절음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 단계부터 소음 저감에 집중했습니다. 고속주행에도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음악이나 콘텐츠 감상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 서스펜션에 따라 다양한 주행감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AMG 라인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탑재돼 있어 조금 더 단단하고 민첩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컴포트 서스펜션 탑재로 안정감 있는 주행과 부드러운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급격히 가속 페달을 밟아도 부드럽게 속력이 붙어 답답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더 뉴 E클래스 외관을 보면 고유의 클래식함과 더불어 벤츠 모델 최초로 제공되는 옵션인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감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2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와 운전석 헤드룸, 뒷좌석 레그룸 등의 확대로 더 넓어진 실내 공간도 갖췄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디지털 경험.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와 옵션으로 제공되는 MBUX 슈퍼스크린을 통해 주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벤츠에 최적화된 팀의 모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뉴 E클래스는 더욱 진화된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해 개인화와 디지털화에 집중한 모델입니다. 글로벌 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 기업과도 협업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더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속 100km 이상 주행 시 선루프 롤러블라인드가 열리는 등 개인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팅 기능도 눈에 띕니다. 또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도 탑재됐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를 시작으로 올해 9개 모델을 선보이며 국내 수입차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저평가 수혜주 등 각종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아는 12.4%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현대차 역시 9%대 강세를 나타내며 22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낮은 대표적인 저 PBR주로 꼽힙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자동차 업종은 평균 PBR이 0.6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극심한 저평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종목이라며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10%를 넘어서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정부 지침은 강력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영업이익이 첫 15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향후 3년간 매년 전체 발행 주식의 1%를 소각하기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도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절반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증권은 현대차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고 기아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슈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보험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주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인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꼽히는데요.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로 투심이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보험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몸값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밝혀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전일보다 1.37% 오른 4,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는 51.7% 급등했고 한화손해보험 29.62%, 미래에셋생명 29.52% 등도 오르며 일제히 불기 등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대부분 보험주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기 주식과 최대 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주 환원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보험 지수는 21.74% 급등하며 코스피 업종 지수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보험에 속한 종목을 각각 1,566억 원, 9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 PBR 보험사들이 주주 환원책, 기업 가치 재고 등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 관련주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순매수는 단순히 금융당국 정책 영향만으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실 이렇게 많이 세게 들어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글로벌리 지금 상황이라든지 1월에 좀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하나만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쏠림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며 지수 전체 측면에서 흐름을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저평가주는 달리 생각하면 저평가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장세 속에서 무조건적인 저평가주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삼양식품은 최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닭 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덕분인데요.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지만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 내에 공장을 경남 밀양에 또 신설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액 1조 1,929억 원, 영업이익은 1,4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1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매출은 6,420억 원이었는데 2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매출 비중은 10%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무엇보다도 불닭 시리즈가 삼양식품 수출 확대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를 앞세워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본격화했는데 이처럼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밀양의 제2공장을 신설합니다. 밀양 2공장은 올 1분기 내 착공해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며 1공장과 비슷한 규모와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도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 불닭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밀양은 부산항과 가까워 물류비를 아낄 수 있고 밀양 1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미리 2공장 자리까지 마련해둔 것도 삼양식품이 국내에 새 생산 설비를 짓는 이유입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해외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올해도 수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시장은 제품 포화로 경쟁이 치열하고 인건비, 판촉비, 물류비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수출의 경우 유통사에서 마케팅 비용 등을 지불해 마진이 높고 시장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뱅뱅 돌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전국의 길치 여러분,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카카오맵에서 백화점 등 주요 쇼핑몰 실내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젠 카카오맵을 통해 쇼핑몰 내에서도 층별 상세 위치와 자신의 실시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가고자 하는 매장을 검색하면 매장이 있는 층의 상세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위치도 층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한데도 길을 못 찾아 고통받던 시간들은 이젠 안녕. 카카오맵 실내 지도 서비스로 삶의 질 수직 상승. 함께 누려보세요. 1인당 두 줄까지만 팔아요. 미국의 한 마트, 케이푸드 진열대에 김밥만 완판된 모습입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한국 김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요.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을 주원료로 한 케이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중 미국이 약 1억 1,48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K-콘텐츠에서 김밥, 떡볶이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쌀 기반 K-푸드가 세계인에게 익숙해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건강식이면서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식도 확산됐다고 합니다. 치킨, 라면, 냉동만두, 비빔밥, 한국식 핫도그, 이번엔 냉동김밥. 다음번에 해외 시장에서 유행할 K-푸드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첫 외국산 빼빼로가 탄생합니다. 롯데웰푸드는 1983년 출시 이후 빼빼로를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인도 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롯데웰푸드는 전부터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은 비건 초코과자들을 개발해 인도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 영향으로 채식주의자가 많은데요. 이들이 비건 초코가 들어간 초코파이와 빼빼로에 아주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롯데는 약 330억 원을 투자해 아예 현지에서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롯데는 이 공장을 기반으로 15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주변국 수출까지 노린다는 방침인데요. 훗날 인도에서도 빼빼로데이 문화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이번 설 연휴 이색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바로 집 지키기 알바인데요. 진짜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알바는 아니고 설에 집에만 있을 이용자들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연휴 동안 집콕하며 밀린 드라마 정주행하고 동네 맛집 탐방도 다니는 일상을 SNS에 업로드해 인증하면 상품을 준다는데요. 이벤트에 참가하는 이용자들은 알바생이고 연휴에 집과 동네에서 노는 일상은 알바 업무, SNS 인증 게시물은 업무 일지인 셈입니다. 할 일을 다한 이용자에겐 알바비 명목으로 상품을 주는데요. 앞으로 집을 더 잘 지키라는 의미로 배민, 티빙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프로 집콕러들에겐 집에서 알차게 연휴를 보내고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근이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관심 끌기와 집객 효과 극대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화 해외 이사회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CEO 후보추천위원회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포항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무 방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종료한 카카오톡 이모지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종료가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주 업데이트로 다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넉 달 만에 종료합니다. 오는 5일 자정부터 거래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